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편견 없는 넘버원 골프 장비 리뷰 사이트 마이골프 스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골프 스파이 제임스 장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골프 스파이. 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마이골프 스파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이 애용하는 골프 리뷰 랭킹 사이트입니다. 애덤 비치가 예전부터 소비자들이 너무 우롱대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제대로 알려야겠다 해서 마이골프 스파이, 스파이처럼 기업들의 사실을 알아내고 분석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를 이제는 꿈꾸고자 한 게 벌써 딱 10년이 됐네요. 아, 리뷰라는 게 편견이 없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이골프 스파이에서 내세우는 포괄적이고 편견 없다라는 거는 어떤 근거예요? 저희들과 같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직접 쳐보고 다양한 나이대, 핸디캡, 스윙 속도 등등 이 사람들을 골고루 모아서 모든 한 해에 나온 제품, 그리고 테스터들을 매년마다 5명씩 늘려서 올해는 35명이 10만 개 샷, 48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추출해서 그 모든 거를 평균 분석을 해서 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편견은 1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를 기반한 리뷰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네. 어떤 용품사에서들은 이거를 줄 수도 있고 협찬? 그런 것들을 주는 회사들에게는 관대한 리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창시자 애덤 비치가 이 사이트를 초기부터 10년 전부터 대형 제조업체로부터 단 한 푼도 안 받는다는 철학을 내세웠고 오로지 소비자들 그리고 구독자들이 기부하는 달러로만 돈을 모아서 테스트 패실리티를 만들고 지금까지도 대형 제조사들한테는 단 한 푼의 advertising dollar라고 하는데 사이트에도 크게 제로라고 아직도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잘 운영되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브랜드에도 편견을 가지지 말고 진짜 이게 퍼포먼스가 있는지, 이 성능을 소비자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것만을 중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이골프스파이 편집장님은 돈은 따라오더라. 그럼 크게 마이골프 스파이에서 리뷰를 내놓는 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비에 관한 것은 되게 드문드문 여러 사이트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포괄적인 편견 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랭킹을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의 하나이고 또 다른 사이트처럼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른 정확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골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재밌는 실험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골프공에 진짜 줄을 긋는 게 더 퍼팅이 잘 된다? 술을 몇 잔부터 마시면 스윙에 영향이 끼치기 시작한다. 재밌네요. 관심 있어하고 재밌어하는 팩트도 많이 실험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편견 없는 넘버원 골프 장비 리뷰 사이트 마이골프스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진짜 최신 장비 뉴스와 최고의 랭킹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